친애하는 남가주 교우회 여러분, 그리고 이동우 교우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장 염지호입니다. 한국에는 얼마 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교정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이동우 교우님께서 보내주신 고대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새학기가 될 즈음 이동우 교우님께서는 사모님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 모교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신이 세운 5 달란트 장학재단의 장학생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70년 사업가가 되어 사회에 큰 공헌을 하겠다는 포부로 미국으로 떠나셨을 때 이 교우님은 하루하루를 주경야독 고군분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8시간 고된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고 까맣게 밤을 새우며 공부하신 탓에 몸이 쇠하여 폐결핵을 앓으시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신 끝에 이영 말리 타국에서 성공 신화를 이루셨을 때 이 교우님께서 떠올리신 것은 나처럼 어렵게 공부하고 있을 모교의 후배들이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능을 열심히 갖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봉사정신을 갖춘 인재들을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장학생 지원서를 한 명 한 명 읽어보시며 선발하셨고 장학 증서를 직접 전달하며 격려를 전하기 위해 매년 학교를 찾아오셨고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장학생들을 위한 손편지를 직접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장학생들의 성장과 감사가 담긴 수십 통의 편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갔습니다. 장학생들이 인격적, 학문적으로 잘 성장하는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돌봐주신 이 선배님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던 학생들의 말에 깊이 감동하며 고려대학교 총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개척하는 지성으로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부군과 아버님을 그리워할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늘에서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총장 시절부터 신앙심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이동우 교우님의 모교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또 그 신앙심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